산업계는 무술년 한해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주요 제조 기간 산업들의 침체가 이어지며 양극화, 편중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묵은 해를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산업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절감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김정필 기자입니다. 희망차게 시작한 무술년은 나라 안팎으로 산업계를 짓누르는 악재와 시련의 연속이었지만 반도체만큼은 유독 예외였습니다. 경기 침체와 보호무역 파고 속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한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예고하는 등 불황 속 호황을 질주했습니다. 나홀로 호황에 되려 눈치를 봐야 했던 반도체와는 달리 자동차와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국내 주력 제조 기간 산업들은 불황과 경기 침체에 발목이 잡히며 양극화를 실감해야만 했습니다. 반도체만 금년에 호황을 누렸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투자를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뭐 이런 주력 산업들은 그동안 세계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는 세계 경기가 불황이었던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극화 심화는 비단 반도체와 기타 산업 간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사상 최고 이익률을 찍은 대기업과 역대 최저까지 이익률이 떨어진 중소, 중견 기업 간에도 그 격차가 확연했습니다. 더딘 구조조정, 노사 분쟁이 한창인 조선과 자동차 분야의 고전이 두드러진 가운데 이들 기업의 구조조정, 노사 갈등은 지역 배려와 고용 문제로 새해가 임박했음에도 짙은 먹구름뿐입니다. 뒤늦게에서도 시급했던 정부의 산업구조 재편 선진화는 획기적인 규제 완화, 세부안이 미흡해 산업계의 구조적인 한계 해결, 활력, 경쟁력을 불어넣기에는 여러모로 역부족이었습니다. 신산업은 문제가 규제 문제가 걸려있거든요.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를 하는 것부터 정부가 좀 시작이 되고, 기업들이 어느 쪽으로 갈지는 이제 기업들이 선택할게. 반도체 독재에 따른 양극화, 더디고 미진한 구조조정과 산업재편, 무역분쟁과 산업혁명, 변화에 따른 위기감을 뒤로한 채 산업계를 울고 웃게 했던 무술년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황금돼지는 재물과 이윤을 상징하지만 산업계 새해 구상과 희망, 신년 사이는 버티기와 도전, 변화 등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 곳곳에 묻어나며 내년 역시 짊어져야 할 짐이 가볍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